근데 어쨌든 오늘 순결한 운동회면은 운동을 잘하는 뭔가 좀 그런 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희준 오빠! 어? 오늘 네 정말 너무너무 흥겹고 예쁜! 뭐죠? 그냥 오빠를 뵈러 찾아옵니다. 오빠 안녕. 어, 다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는 거지? 누가 나오시나요? 누구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 앉으세요. 지현 씨한테 무슨 얘기 듣지 않았어요? 네, 들었어요. 일단 네. 어, 녹화 되게 길다고. 길다고. 어, 그 얘기 아직까지 어, 시청자 여러분, 아 그리고 또 많은 우리 후배 여러분들, 저희 녹화가 길어도 군소리 안 하는 연예인들을 모집합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컴백을 했잖아요. 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완전체로 티아라가 컴백을 했어요. 자, 이번 타이틀곡을 고르는데 굉장한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완전체는 또 다른 느낌을 또 줘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번 타이틀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투가프리라는 제목으로 어, EDM의 한 장르인 빅룸이라는 그런 장르의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이고요. 아, 지금 클럽에서 가장 핫한. 야, 제가 궁금해 죽겠는데. 슈가프리요? 약간의 또 댄스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여드리려고 아, 왔는데요. 아,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완곡 주실래요? 아니, 그렇게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저희는 녹화가 길게 어쨌든 열려있기 때문에 완곡 주실래요? 안 됩니다. 아,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요? 왜냐면 4주 전에 신드롬에서 들었던 음악이. 아, 어, 이런 느낌 아닙니까? 어, 어쨌든 또로도 똥똥똥똥 요게. 나는 인트로 딱 듣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도대체 뭔지 알려주시죠. 오늘의 주제.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소연이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거짓말. 보람이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저희가 한번 생생하게 공개해드립니다. 생생하게 저희가 한번 지금 일단 운동회 자체는 일단 창원이나 마산 쪽에서 열리는 느낌이에요. 생생하게 저희가 한번 깊이 전해드리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재밌네요. 아니, 은근 말하면서 이렇게 웃겼어요. 이현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개인기 같은 거 있습니까? 개인기 한 번. 죄송한요 지금 그렇게 잘못. 아니 아니 아니. 구성지에. 어 그래? 세상은 요지경.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세상은 요지경. 오빠를 일으켜. 하나 둘 셋 넷. 세상은 요지경. 오빠를 일으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근데 여긴 이런 거 아닌가 봐. 아니 아니야 아니 좋았어. 아 지금 넉넉히 본 거야 넉넉히 본 거야. 오늘 스튜디오가 주제에 정말 맞춰서 꾸며진 거였군요. 자 어떤 스타가 어떤 종목에 어울리는 능력을 갖췄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스타 갈 운동에 먼저 15위입니다. 협동심에 관해서 이제 15위를 알아봤습니다. 이심점심 아니 제가 점심을 못 먹고 와서 자꾸 전심만 하면 자꾸 점심으로 발음이 돼요. 이심전심 퀴즈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 두 분이 같은 걸 선택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좋아요. 아, 이런 거 좋아요? 굉장히 많이 하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뽀삐 뽀삐 롤리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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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효민 지연 효민 지연 어머나 에이
같아요. 자, 이어서 갈게요. 엑소의 카린, 샤이니, 태민. 태민. 너무 연하라서 그런가? 남자로 태민 씨한테 푹 빠져 있군요.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H.O.T. 클릭비. 오, 대답을 안 해. 잠깐만, 대답을 언니, 해줘야 돼요. 진짜 솔직하게? 네, 하나, 그쵸? 둘, 셋. 클릭비. 너무. 아, 제가 제키한테도 까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우리의 1세대 첫 번째 주자. 예, 1996년 9월 7일 해상처럼 등장해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모든 신기록을 세우며.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기 말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중국 팬클럽이 1억 명 이상이 되었던 그 전설의 그룹을 알죠. 클릭비한테 질 줄이야. 나는 보람이는 그래도 해줄 줄 알았어. 솔직한 여자들. 솔직히 에이즈 선배님도 강타 선배님. 자, 다음 순위 갈게요. 네, 스타 가을 운동회 14위, 13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티아라도 최단기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러비더비라는 노래 나왔을 때 네. 뮤직비디오가 최단기간에 정말 이틀 만에 200만을 돌파한 네. 기록이 있더라고요. 러비더비 러비더비 기억나죠? 첫 방 때 팬이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로 여기 앉아 있었고 바로 앞에서 유리 한 장 차이로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제 차를 거울 삼아 분 찍었던 거 기억나세요? 막 와이러스 차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몰랐을지 몰랐어. 생생히 기억나. 아, 그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다소곳하게 손을 다들 이렇게 모으네요. 그때 데뷔 때 생각이 나나 봐요. 자, 다음 순위 갈까요? 스타 가을 운동회 12위 볼게요. 감독 조카가 내 편을 들어준 게 이게 처음입니다. 스타 가을 운동회 이번엔 11위. 파트너를 지켜야 하는 짝피부에 대한 순위였어요, 저희가. 저 소연 씨도 남들 아무도 모를 때 전 알고 있었거든요. 공개되기 전에. 방송국에서 처음 뵀는데 저한테. 전 그쪽 비밀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얘기했죠. 스타 가을 운동회 10위 그리고 9위 함께 보시죠. 어? 뭐야 이게? 직접 만나본다고요? 지금? 왔어? 리얼리? 오빠! 오늘 저희가 주인공이잖아요. 어, 그렇죠? 치어리더 분들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티아라의 놀리 톨리는요, 140bpm이네요. 아니, 우리 두 분 먼저 해봅시다. 빅토리아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소연 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와, 진짜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네. 하나, 둘, 셋. 와, 와. 소리가 크구나. 130.3. 어. 자, 이번에는 보람 씨. 보람 씨는요 129.4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스크리밍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소리 지르는 건 뭐. 너무 어떡해. 아니 드시는 거 아니잖아. 나 먹는 줄 알았어. 들어간다. 제가 먹을 뻔했어. 배고파요. 요즘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약간 이게 찹쌀떡인가 그거. 아, 먹어볼래요? 자, 그러면은 두 분 다 열심히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어? 공책이다, 공책. 우와. 귀여워. 가을 운동회 이번엔 8위. 원래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컨디션이 좀 별로였니? 형은 알고 있어도 잘하는 거 좀 창피했겠다. 스타 가을 운동회 7위 보시죠. 오늘 점심을 내가 쏜다. 정말요? 아니요.
그냥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무릎이 진짜 아픈데? 가끔은 뭐 잘 나가는 친구가 한 턱 뭐 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80만 원까지 쏜다고요? 그렇다면 그날 멤버가 빠질 경우 형이 좀 대신 들어가서 먹어도 될까? 보람 씨는 보기와는 다르게 식성이 굉장히 또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먹보람 뭐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먹습니까? 뭐 양을 많이 먹어요? 지금 여자분들 보통 피자 한 판은 그냥 혼자 다 못 드시죠? 못 먹죠. 저는 먹어요. 피자 한 판을 다 먹는다고? 고기도 진짜 좋아해요. 혼자 3분이 먹어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진짜 좋겠다,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시겠지만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지금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스타 가을 운동의 6위 공개합니다. 빠밤! 여러분 짝꿍 찾을 준비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출발! 우연인데요. 둔다다 드비다다 갑자기 배 아프래 화장실이 어디예요? 어머, 이상형이 표현을 잘하는 남자예요? 나 지금 되게 배고파. 정말 다 표현하고 싶다. 지금 다 표현하고 싶어. 난 너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 와이. 네, 스타 가을 운동의 5위와 4위 보시죠. 코미디언? 땡! 랜정? 땡! 바로 방송 작가예요. 싸이 씨, 이제 그 에이스 자리를 물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연 씨는 어때요? 몇 등 정도 돼요? 내가 티아라 안에 몇 등? 근데 저는 솔직히 지연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섹시의 물이 엄청 올랐어요. 아직 더 커야 돼요. 아무리 벽에 기대서 이렇게 해도 이게 얼굴은 아직 애기 같은 게 있어. 벽 댄스는 보람 언니죠. 잘해요? 잠깐 100개의 희준이 벽에서 아니, 한번 가봅시다. 100개의 희준이 벽에서 추면 진짜 섹시하게 갈 수 있어. 운동의 3위 보실까요? 스타 가을 운동의 2위 보시죠. 자, 특별히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순결한 볼링 대회. 자, 보람 씨의 볼링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세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스트라이크 한번 가봅시다. 야, 이게 스트라이크 나오면 대박인데. 아, 좀 아쉬워요? 다시 한번? 네. 한 번 더? 아쉬운데요? 공. 아, 이제 볼공 나온 거예요. 아, 집어가야죠. 이렇게 바람 내고. 이렇게. 예. 자, 뭐 갑시다. 그러니까 정면 쪽으로 가야 돼. 공이 무조건. 왜 그래? 너 진짜 나랑 싸울래? 이게 가볍잖아. 네. 그럼 그거를 이용을 해야지, 이 사람아. 어떻게 해요? 가볍잖아. 네. 그러니까? 가을 운동회 주제 2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1위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1분 후에 공개됩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제발! 진! 자, 가을 운동회 대망의 1위를 공개합니다. 2014 스타 가을 운동회. 자, 가수 부문 수상은 소연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가요 부문 시상을 맡게 된 소연입니다. 수상자는 VCR을 보시죠. 정말 수많은 2014년 스타 가을 운동회 배우분, 이번에는 전보람
씨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중들이 사랑한 작품 속 캐릭터들은 누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제 마지막 상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상은 예능 부분입니다. 희준 오빠도 탐나실 것 같은데요. 어, 받고 싶어! 받고 싶어! 예능 부분 받고 싶어!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럼 기대해보면서 예능 부분 시상장 VCR로 보실게요. 아! 아! 내가 못 봤어! 내가 못 봤어!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두 그릇이네. 바로 이국주 씨입니다. 저 희준이도 티아라도 더 분발해서 연말에 상하나 지현 씨, 효민 씨한테 말로만 듣던 우리 프로그램 출연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모르겠어. 난 티아라는 진짜 속마음 모르겠어. 보람 씨는 어땠어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되게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고 다음에 나올 기회가 생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서 너무나 재밌었고요. 저희 문희준의 순결한 15 플러스는요, 다음 주엔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귀엽고 더욱더 재미난 그런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